네, 안녕하세요. 장점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LG전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첫 번째 LG전자는 마그나사와 합작법인 설립 발표 이후 급등한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성장 기회가 풍부하게 이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장 부품 사업부 성장 가능성은 그동안 가전만 가지고는 한계를 보였던 영업이익의 증가세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주목할 만한 업체로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지난해 주택 건설 발주 물량이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약 3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엘리베이터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작년 3분기 말을 기점으로 인도법인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지표 회복을 통해서 올해 북미, 유럽 지역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M&A 성사 시에는 이게 합병 효과에 따라 가지고 시너지를 반영해서 프리미엄이 부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